농담 삼아서 항상 그런 얘기죠. 내가 항상 조선시대의 목가구나, 한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여기서 내가 뭘 훔칠 게 없나. 맨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왜 한국적인 것을 하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. 한국적인 것을 쓰지 않을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질문이 돼야 된다. 그렇게 보면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죠.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라는 직업으로서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작가로 불리는 게 좋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하지훈이라고 합니다. 제가 외국에서 우리의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컨텐츠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그 전통이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쓴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라고 보여지죠. 덴마크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자기네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활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본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한국적인 걸 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되는 거죠. 내가 어떤 형태를 차별성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내가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에 보다 더 앞 단계에 어떤 기획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랬을 때의 그 기획으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소반인 거죠. 좌식 문화 기반이 있잖아요. 소반은 좌식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은 서구에는 없으니까. 그리고 따로 먹는 거잖아요.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지만 다 여기 모여서 먹지만 소반은 다 1인 1상이니까. 그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시대의 기술, 이 시대의 감각 그런 걸로써 해석할 것이냐만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반의 재료, 뭐 은행나무 같은 것들은 충분한 힘을 못 받거든. 그래서 그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료를 바꾼다든지, 제가 항상 제 스스로도 되뇌에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나쁜 재료는 없다, 나쁜 사용 방법만 있을 뿐이다, 왜 알루미늄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용 방법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모든 사용하는 재료는 다 좋은 재료라고. 심지어 이제 저는 그 플라스틱도 굉장히 즐겨 쓰거든요.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형문화재분하고는 여러 분하고 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주 소반장인 김춘희 선생님하고도 했었고, 얼마 전에는 진주 서목장 무형문화재분하고도 했었는데 다 그래요. 너무 조각을 잘하시면은 저 조각을 잘하는 저 장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이 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런 스피커 같은 것으로서 이제 바꿔나가는 작업도 했다라는 거죠.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그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을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더 가치 있게끔 보여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재밌고 즐겁습니다. 어디가 뭐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외려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한국적인 것이 딱 이거다, 조선시대에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, 이런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미래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너무 개인적인,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한국적인 걸 해석한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한국이라는 것의 아우라가 나오는 것. 우리 K-POP 같은 것들이 난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너무 전통을 전통으로만 나누지 말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좀 관대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고라는 것보다는 어떤 유일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한국적이라는 게 굉장히 글로벌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